여러분, 지난번에 뇌신경세포도 재생한다. 이 재생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드리면서 그 어떤지가 뇌세포 재생이 더 잘 된다? 꼭 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어떤지가? 예, 운동하고 재미있게, 그렇죠. 숨바꼭질도 하고, 콧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부르고, 자, 그렇게 운동도 하고 재미있게 사는 치료들이 훨씬 더 뇌세포 재생이 많이 됐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실험실의 쥐입니다. 쥐인데 새끼들이에요. 쥐 새끼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젖을 먹여놓고 그냥 혼자 있어. 새끼들을 어떻게 하지 않고 이렇게 품지 않고. 여기 이 엄마 쥐는 새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성의 얘기인데 이 쥐들 중에도 이런 쥐는 모성애가 강한 쥐고 이런 쥐는 별로 새끼에 대한 모성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도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있어. 아시겠죠? 닭도 그래요. 닭도. 암탉들은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계란을 보면 자기가 낳은 계란도 아닌데 어떻게 자꾸 막 품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암탉은 그 모성애가 별로 없어요. 계란을 봐도 별로 무관심하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계란 엄마 없이 부화기에서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왜 계란이 부화기에서도 부화할 수 있어요? 예, 네? 네, 온도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엄마 암탉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부화기에서 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부화기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엄마가 꼭 있어야죠. 옛날엔 그래도 사람들이 집에서 뭐예요? 전구 담아 뭐 이래가지고 박스에다가 그래가지고 부화를 시킨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만 있고 엄마는 없이도 그 온도만 가지고도 유전자가 이제 켜지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그게 이제 이왕이면 엄마가 엄마의 사랑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병아리가 딱 되면 병아리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병아리들은 이제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엄마하고. 그래서 엄마가 품어주고 엄마가 뭐 다 돌봐줘요. 이제 그런 병아리들은 모성애가 강해. 그런 그 엄마 밑에서. 그런데 부화되고 턱 태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엄마가 없어. 그 엄마라는 게 뭔지를 뭐예요? 몰라. 엄마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
그 저희도 병아리를 많이 보아해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해 봤는데 엄마가 있을 때는 갑자기 어떤 무서운 소리가 덜컥하고 났다. 그러면 즉시 누구한테 달려가? 엄마 달려가 엄마 날개 밑에 탁 들어 숨는데 이 엄마가 없는 병아리들은 덜커덩 한 소리가 나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병아리가 될까? 불안한 병아리가 돼. 아셔야죠. 불안한 병.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다 하는 건데 내 마음이 안정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도 엄마한테 달려갈 수 없잖아요. 이제 엄마 다 돌아가셨고 계신다고 그래 봐야 뭐예요. 예. 이제 우리 안아줄 수도 없고 우리가 안아드려야 될 판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죠? 덜커덩 하면 아주 높은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불안해진다. 그래서 우리도 갈 데가 뭐예요? 없어. 갈 데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 같아. 예, 네, 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나를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게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을 주는 무조건적 하나님을 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까지 보여주셨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또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켜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으로 내게로 어떻게 내 마음이라도 갈 수 있으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참 저도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녁에 얘기해 드린 대로 그 5억이라는 돈을 이제 떼고 분노할 때, 증오할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품으로 내가 거기서 안기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 날개 밑.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있네. 다 이런 하나님의 날개.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요. 내가 어미 암탉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그렇게 요청, 간청을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치를 아니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이 지는 아마 모성애가 그렇게 부족한 지가 돼서 이렇게 새끼들은 따로 그냥 나둥거려져 있어요. 그 여기는 아주 따뜻하게 품어주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 여기에 품 여기에 사랑을 많이 모성애를 많이 받는 요 새끼쥐들하고 요 엄마의 사랑 별로 받지 않는 요 새끼쥐들의 건강의 차이가 있을까? 또는 면역력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어요. 아, 면역력이 달라. 예, 네. 이 사랑을 받지 않고 이렇게 모성애가 없는 엄마로부터 자란 이 새끼들은 아, 면역력이 약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이 중요한 거구나. 아.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아, 제가 그 과학자 이름은 잊어버렸네. 이분은 원숭이들을 연구했습니다. 아시겠죠? 원숭이들을 연구했는데 이 원숭이들이 이제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표범이 습격하는 거예요. 표범은 땅에서부터 뭐예요? 나무 위로 팍 점프를 해서 나무 위로 탁탁 원숭이 어떤 면에서 원숭이보다 더 빨리 끼어 올라가요. 그래서 원숭이를 가끔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먹는데 그래서 그 표범이 와서 원숭이가 잡아먹히면 그 한 20마리 되는 원숭이 가족이 뭐예요? 막 너무 무서운 거야. 불안하고 그렇게 되면 원숭이들이 즉각적으로 뭐를 하는지 아세요? 서로 이 잡아주고 벼룩 잡았죠. 서로. 예. 갑자기. 그런데, 그 중에 꼭 아무도 이를 안 잡아주는 외톨이가 있어. 그런 원숭이들은 어떤 원숭이들에게? 싸나운 놈들. 다른 원숭이들을 자꾸 괴롭히, 약한 원숭이들을 괴롭히는 사랑을 못 받아. 아시겠죠? 그런 원숭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면역력이란 것은 함께 서로 뭐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먹는 것이 똑같아도 결국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거죠. 우리 엄마는 상구라는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지만 이 상구가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다고 뭐요? 믿으면 그거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잘못 믿은 거죠. 잘못 믿으면 엄마는 사랑하지만 누가 안 받는 거예요. 아들이 안 받는 거야. 자,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 사진 봤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그 두 쌍둥이 딸들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한 애는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라고 그 사랑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믿었는데 한 애는 뭐예요? 엄마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사랑을 주긴 주는데 이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날 사랑 안 해. 라는 무엇에 커튼을 쳐버렸다. 그 사랑이 들어오지가 올 수가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더라도 내가 뭐요? 그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정말 막대한 유전자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아시겠죠? 자, 이 쥐들도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한번 바꿔치기를 해봤어요. 엄마 바꿔치기. 그래서 여기에 모성애가 아주 강한 엄마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 쥐를 이 모성애가 별로인 이 엄마를 이쪽에다 보냈어. 그래서 꽃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엄마 쥐들이 젖은 꽃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꽃 같은 젖을 먹는다고 새끼들은. 그런데 꽃 같은 젖을 먹으면서도 딱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면역력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게? 변화가 왔게 안 왔게? 에 변해요. 얘들은 이 새 엄마 아주 사람 모성애가 강한 엄마가 와서 얘들을 젖도 먹이고 이렇게 품어주고 핥아주고 사랑을 주니까 면역력이 강해져요. 예, 네, 강해져.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암에 걸리니까 우리 가족들이 나에 대해 뭐요? 관심이 없구나. 무관심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유전자 꺼지깡꺼지깡 꺼져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예. 네. 사실은 가족들이 특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내 유전자에 손해를 본다. 미국의 유명한 그 작가 오헨리라는 사람이 그 짤막한 단편 소설을 써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입세라는 제목이에요. 마지막 입세.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해.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왔는데 얘기하기를 야 친구야 저 창밖에 저 지금 단풍이 들어가지고 다 잎이 떨어지는데 마지막 한 잎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도 그만큼 나쁜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뭐 2-3일도 안 갈 것 같아. 잎사귀에 다 떨어지죠.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잎사귀를 하나 주워가지고 밤에 안 떨어지도록 어떻게 탁 붙여놨어. 근데 다 떨어지는데 그 잎사귀만 안 떨어지거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떨어져. 2주가 지나도 안 떨어져.
3주가 지나다 안 지나죠. 응.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또 병문안을 오면, 저 참, 이상하게 저 안 떨어진다고. 응. 그래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너를 아주 사랑해서, 네가 죽지 않기를 원하셔서 저 잎사귀를 뭐예요? 안 떨어지게 하는 모양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이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슬슬 회복돼서 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나무 잎사귀 하나라도 그거를 통하여 저걸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을 그 나무 잎사귀 하나 때문에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어준다면 유전자는 다시 그 사랑 때문에 유전자는 다시 회복돼서 치유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뉴스타트 일부 세미나가 끝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일부 세미나를 끝나면서 자꾸 현미만 열심히 먹으면 되겠지, 채식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만 열심히 마시면 되겠지. 여기서 그 생명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거를 자꾸 망각해 버려, 잊어버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치유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해 주시는지를 자꾸, 그거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음식으로 가고 운동으로 가고 인간의 기술로만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정말 이 주의 엄마 주의 사랑이 그만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 엄마쥐하고 이 엄마쥐하고 건강 상태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엄마가 더 건강할까요? 그렇죠. 사랑을 주는.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이 여러분 뭐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물리학적인 그 에너지도 대단하고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한 영적 에너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떠나시는 분들은 그래 열심히 현미밥만 먹으면 되겠지, 뭐 운동만 하면 되겠지, 자꾸 그렇게 그냥 뉴스타트를 운동요법이다,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리해버리면 안 돼요. 꾸준히 뭐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더 깊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더 깊은 내가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자 그런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상 뭐요 기본 여건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불과한 거야. 그것이 무슨 특별한 치료 효력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점점 오래되면 상당히 초창기에는 야 이거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런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 효력이 뭐예요? 더 이상 안 나는 것 같은 체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 이야, 이 뉴스타트를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와, 이게 이렇게 돼 있었구나. 아, 유전자란 게 있었구나. 아, 유전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 이런 모든 새롭게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뭐예요? 신기하고 재밌고 이럴 때는 유전자가 아주 강력하게 켜져요. 그래서 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그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과 믿음과 새로운 깨달음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놀라운 발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내가 좋아지면 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역시 열심히 운동만 열심히 하고 뭐예요? 네, 건강식 잘 하고 그러면 이렇게 빨라지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새로운 세상. 내가 이걸 몰랐구나를 거기에 대한 그 놀라운 뭐예요? 기쁨, 아 감사 이런 영적인 면에서 자꾸 어떻게 자꾸 관심이 없어질 때는 침체 상태에 들어. 그래서 여러분 침체 상태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사님 저는 센터 있을 때 하고 똑같이 합니다. 먹는 거 운동하고 뭐 이런 건 똑같이 하겠지.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아 그렇구나 그런 강의 시간마다 듣고 새롭게 깨닫고 이런 새로운 영적 자극은 뭐예요? 서서히 사라진 상태 있는 분들이 다시 침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부 세미나에 여러 가지 사정상 남으실 수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2부 세미나 강의를 꼭 하루도 빠지지 말고 뭐예요? 강의가 2시간 아닙니까? 그 2시간 뭐 제가 강의를 좀 길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들을 때 제가 이 말이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느린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데도 다음 말로 넘어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이 일부러 느리게 느린 놈을 택하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느리면서 또 특징이 뭐예요? 자꾸 했던 말을 반복을 자꾸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에 가서 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이 제가 말을 유창하게 제가 유창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지금 저는 이제 강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느리냐. 그래도 빨리 하려고 그래도 빨리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들을 때는 그 속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배, 뭐 1.5배, 뭐 이렇게 속도 조절하면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잘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라도 뭐요?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확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노트를 하고 그 제 강의는 노트하기 쉬워요. 느릿느릿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그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잊지를 말아야 되겠다 해서 자꾸 무선적 자극을 받아야 돼. 영적 정신적 자극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서서히 사라지면 서서히 침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어떤 그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는 것을 그것도 반복하지 않으면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꾸 그렇지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참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그래서 뉴스타트는 현미로 낳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낳는 것이다. 예, 네. 이것을 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굉장히 좋아졌는데 자꾸 그 다음부터는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참 감동적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 이라크에 여러분 그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었어. 그 결혼식 하는데 이제 온 친척들이 다 모이고 친구들도 모여서 결혼식 하는데 거기서 폭탄이 터진 거야. 폭탄이 터졌어. 근데 얘도 결혼식에 같이 따라갔다가 얘는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간 후에 폭탄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 형제들 다 몰살하고 얘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예, 네, 살아남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죠. 고아원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야. 엄마가 보고 싶고, 도대체 이 폭탄 테러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제, 맨날 엄마가 품에 안고 재워줬는데 그 엄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엄마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그
자극하게 느낄 때는 유전자가 잘 켜졌어.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나를 잠들게 하는 유전자가 잘 켜져서 그 잠도 잘 자고 그랬는데 엄마가 죽고 난 뒤부터는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고아원에서 어떻게 할게? 응? 고아원의 그 방에서는 못 자겠어. 그래서 얘가 이 콘크리트 마당에 콘크리트 바닥에 이 교실에 있는 응? 분필을 가지고 와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그렸어. 엄마를 그렸어. 엄마 손이래요 이게. 그리고 신발을 딱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 그래서 콜콜 잘 잠답니다. 아시겠죠? 자, 아직도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다. 그 하늘나라에서도 엄마는 너를,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엄마는 죽었지만 그 엄마의 사랑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 사랑의 위대성.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참 이렇게 가슴에 참 와닿고 감동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께 제가 제 어릴 때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너무너무나 힘들게 살았어.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그 보따리 장사하는 걸 하고 하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우울증에도 걸려서 고생도 하고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아들은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면 유전자 꺼져. 우리 어머니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믿는 것이 내 유전자를 위하여 또 그것이 진실이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꽃도 피고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도 살아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우주에 생명이 뭐예요? 없다면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분명히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이 뭐라고?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뭐요? 사랑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기지를 뭐요? 않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문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속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병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성경을 펴서 실제로 이 성경절을 보니까 과연 하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은 나라는 이런 인간 정말 부족한 인간도 사랑하시는 것이 뭐요? 분명하구나. 네, 이렇게 될 때 네, 이렇게 될 때 내가 생명을 확실하게 더 많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저로 저에게 사랑을 실제로 많이 주실 시간이 없었어. 근데 이제 제가 방학 때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막 이 세상에서 누가 최고야? 상구가 최고야. 상구 최고야. 왜? 제가 외손자 1번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외손자 1번.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외갓집에만 가면 진짜 그 외할머니로부터 그 엄마의 사랑 같은 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커서도 미국 가서도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당시에도 어떤 스트레스가 꽉 오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우리 할머니가 정말 날 사랑했지. 우리 할머니 제가 그 당시에 몸이 약해서 배탈이 참 잘 났어. 이 소화력이 부족하다며. 소화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계속 하차는 배가 아프고 이럴 때 우리 외할머니가 만져주면 금방금방 나버려. 그리고 그 우리 외할머니가 잘 하던 거 따줘 따. 배가 아픔. 여러분 따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이 따주면 효과가 있을까? 있죠? 아주 자신만만하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따주면 내가 배가 부든 것이 뭐예요? 낫고 또 그래서 나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또 이제 내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따주면 잘 안 나요. 아시겠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따져? 할머니 따주는 거하고 할아버지 따주는 거 완전히 달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실을 참아야 돼요. 그렇죠? 실 참으면 이제 바늘 찌르려고 하면 이제 실 짜맬 때부터 이제 애들이 뭐요 겁이 나가지고 그럼 할아버지 뭐라고요? 울지 마! 할머니 뭐라 그래요? 오 착하지 착하지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이제 또 바늘을 할아버지가 좀 아 더 무서워. 괜찮다고! 할아버지가 찌르는 것은 사랑으로 찌르는 게 아니야. 그냥 딴다는 방법론밖에 없어. 할머니는 전 과정을 뭐를 넣어가지고 해요? 사랑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 딴다는 거요, 이거 완전 구라야. 제가 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혈관이 정맥 혈관 아니에요. 정맥 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혈관을 통해 피가
일로 가고 있을까? 일로 가고 있을까? 네? 심장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일로 앞으로 가고 있을까? 심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입니다. 아시겠죠?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는 왜 돌아가고 있어요? 별로 쓸모없는 피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동맥 피는 일로 가죠. 그렇죠? 그 동맥은 이제 맥박을 잡으면 여기 이제 혈관이. 동맥 피는 영양소와 산소를 어떻게 세포에게 공급해 주러 가는 피예요. 그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세포는 그 노폐물을 그리고 탄산가스를 어떻게 이제 피로 내보냅니다. 그게 정맥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는 정맥피는 별로의 피야. 탄산가스가 꽉 차 있고 그래서 동맥피하고 정맥피는 피로서는 같은 피지만은 동맥피는 산소가 가득해서 산소가 풍부한 피라서 그 피의 색깔이 새빨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혈이라고 그래요. 선혈. 깨끗한 피, 그다음에 새빨간 피야. 근데 정맥피는 산소가 없어. 왜? 세포로부터 뭐예요? 탄산가스를 받아서 피가 어디로 가요? 폐로 갑니다. 폐로 가서 어떻게 해? 탄산가스 버려야 돼. 숨을 내쉬면 탄산가스, 피에 있던 탄산가스가 나가버려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 산소를 받아야 되는 이 별 볼 일 없는 피가 정맥피예요. 그래서 이 딸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맥피가 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실을 어떻게 딱 채매면 여기 있는 정맥피는 못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다가 바늘을 탁 찌르면 동맥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맥피가 나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피야. 아시겠죠? 그런데 할머니의 이론은 뭐냐? 여기에 나쁜 피가 다 모였다 이거야. 너 배 아프게 하는 피가 다 여기 모였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찔러서 빼주고 나면 짜잔! 나쁜 피는 다 나갔다. 그러면 5살짜리, 7살짜리 상구가 그렇게 믿어. 그 믿음의 힘으로 배 아픈 게 나는 거지. 그래서 이 따는 것이 발달한 것이 부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부황뜨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꼭꼭 찔러요, 먼저. 찔러가지고 모세혈관에 상처를 내.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어떻게 피가 출혈이 되도록. 그래서 부황 때문에 진공으로 쫙 빨아내면 모세혈관에 상처가 가 있으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가 모세혈관 밖으로 탁 일단 나오면 피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응고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나와가지고 응고가 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나쁜 피가는 응고가 됩니다. 그 응고 안 되면 여러분은 혈우병 환자야. 피가 좋아야 응고가 잘 돼. 나쁜 피는 이렇게 응어리가 잘 된다고. 그 나쁜 피가 다 빠졌으니까 이제 나을 겁니다. 그러면 순진한 환자들은 그거를 뭐요?
믿어. 그리고 부항을 떠주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믿어.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따주면 안 낳는 거야. 무엇으로 낳는다? 그것을 그거 하느라고 정성을 드린다 이 말이야. 정성을 드려. 내가 따머니가 따줄게. 그리고 이제 반을 찔러서 아프다 그러면 이 찌른 데 아픈 데 또 뽀뽀도 해주고 그것 때문에 낳는 거지. 닦기 때문에 낳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자취가 없어. 안 보고 안 보이고 만질 수도 뭐요. 없으니까 사랑이 공로를 그 공과를 다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결국 뭐요. 따는 기술이 다 영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저도 그 외할머니 어릴 때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땅속에 묻혀 계신데 그래도 죽은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사랑은 누구 속에 남아 있어요? 네, 이 외손자의 가슴에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랑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존재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도 외할머니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계속 시공을 초월했어. 이 외손자가 미국서도 외할머니 생각하면 외할머니는 한국 울산 그 산소에 묻혀 계시는데 그 외할머니가 주신 50년, 60년 전에 주신 사랑은 아직도 이 외손자에게 뭐예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직도 유효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일개 울산이라고 하는 그 외할머니 그 하나의 존부의 그 사랑도 그렇게 지금 이 외손자의 유전자의 유효하거늘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은 그 사랑의 힘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꼭 강의를 착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고 아까 우리 여기 목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이제 집에서 강의 듣던 거하고 와서 뭐요?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그래서 왜 엄청난 차이가 있냐면 집에서 들으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다 같이 모여서 다 집중. 그래서 집에서 꼭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서 그러면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인간이 외할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사랑에 많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동으로 여러분의 뇌파가 바뀌시고 뇌파가 바뀌어서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바뀌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들이 다 잘 회복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